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강원도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확대 발령되는 등 전국에 눈비가 내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30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강원 북부 산지와 양양 고성 속초 평지에 대설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이날 밤까지 3에서 10cm로 낮부터 동해안과 산간 전역에 내리겠고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항해나 조업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귀경길 장시간 운행에다 기상 악화까지 겹쳐 차량 고장 및 도로 곳곳 빙판길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 쌓인 눈이 살짝 녹았다가 영하 기온에 다시 얇게 언 상태인 블랙 아이스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블랙 아이스는 검은색 아스팔트 도로 위에 생기는 투명한 살얼음으로 그늘이 지는 산모퉁이나 햇볕이 들지 않는 터널 입구, 고가 위나 아래 부근, 그늘진 곡선 도로 부근에 많이 생깁니다. 이에 대비해 미끄럼을 방지하는 스노체인을 타이어에 장착하거나 미끄럼 현상을 줄여주는 타이어 스프레이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도로가 결빙될 지금 시기에 추운 날씨에 결빙이 될 수 있으니 스노우 타이어를 필수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스노우 타이어가 필요한 이유는 이 실리카 성분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타이어보다 접지력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 타이어를 하시는 것보다 미끄럼이 혹시 덜하고 제동 거리가 더 짧아집니다. 정 교체가 힘드실 경우에는 스프레이로 뿌릴 수 있는 체인이라든가 그런 걸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겨울철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스노우 타이어로 교환해서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